지난해 장생 도라지 삽목을 해서 발근한 거를 보고 계십니다. 그러면은요, 그러면은 분갈이도 할겸 확인도 할겸 한번 해체를 해보겠습니다. 네, 뿌리가 많은 그 장생 도라지는 아주 사포닌 덩어리입니다. 그래서 제가 23년도 지난해 9월 10일 날 3333명 기념으로 해가지고 올렸던 거예요. 올렸던 거고, 7월 19일 날은 중간 과정 그 뿌리 보이는 쇼츠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서 이제 우려를 했던 게, 과연 겨울을 잘날 것인가? 그 다음에 겨울을 났어도 무난하게 새싹이 올라올 것인가? 네, 그런 그 우려를 했었습니다.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죠. 이쪽엔 계속 컸고. 네, 그래서 전목에도 그 전목 친화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. 그 전목 친화력은 전목이 딱 됐을 때그 전목이 됐을 때그 단계를 말하는 것보다 전목이 원활하게 됐고, 그 다음에 성장을 꾸준하게 해서 결과물 뭐 과실이라든가 더그 나무가 성장을 한다든가 하는 거를 전목 친화력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삽목에도 삽목 친화력이라는 말이 말을 오늘 제가 이제 씁니다. 이거 이제 신조어예요.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, 이게 이제 고정이 되는 거야, 앞으로는. 이 원액의 쪽에. 접목 친화력이 있듯이, 삽목에도 삽목 친화력이라는 용어가 있구나 해서, 신조어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단연생 이 초본류를 삽목을 했을 때, 뿌리 발근까지는 됐는데, 그 후에 새순이 나오고, 나오느냐, 안 나오느냐, 소멸하느냐, 이 득실의 차. 요거를 삽목 친화력이라고 명칭을 붙이겠습니다. 그래서 정상적으로 무리 없이 지금 계속 되기 때문에 도라지 삽목은 100% 삽목 친화력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. 자, 그러면 보겠습니다. 이 부분을 삽목을 했던 거예요. 한뼘좀 길게. 그리고서 여기 원활하게 뿌리가 내렸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새순들이 있죠. 매두가 세 군데가 있네요. 이게 매두가 세 군데가 있고, 그냥 일반 도라지, 식용 도라지 같으면은 이렇게 잔뿌리가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잔뿌리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, 장생 도라지는 씨앗으로 심어도 뿌리 발근이 아주 여러 갈래요. 그리고 이 뿌리뿌리마다 그 사포닌 덩어리입니다. 그래서 장생 도라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삽목을 해도 충분히 잉여 가능성이 있다. 득실의 차가 상당히 있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요거 보셨고요. 요거를 이제 분갈이를 해서 더 키워 보겠습니다. 계속 추적을 하는 건데, 이 정도 했으면 뭐 접목 친화력은 확실하게 있는 거고요. 요 상태 그대로 심어도 크게 무리 없이 지금 잘 자랄 겁니다.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여기 보면 마디마디가 있습니다. 줄기에. 그러면 요거를 따주면은 이 성장이 정지가 되면서 이 겨순에서 다시 새싹이 나오니까요. 그런 식으로 해줘도 되는데, 요거는 그대로 심어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.
자, 이쪽도 보시면은 뿌리가 좀 뭐 대단하죠. 와, 이런 거 아주 뭐 뿌리 몇 년 지나면 대단해질 겁니다. 이거 아주 그냥 사포닌 덩어리 되겠죠. 여기서는 뇌두가 두 개가 발생을 했고요. 장생도라지니까 이렇게 잔뿌리가 많아야지 좋은 겁니다. 이 잔뿌리 속에 사포닌 덩어리가 있어요. 자, 이래서 전목 친화력이 아니고 삽목 친화력도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. 올해 이것도 비배를 잘 해보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것도 작지만 아주 확실하게 뇌두가 형성이 됐네요. 이 줄기 위에서 지금 나왔으니까요.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여기 네 번째 거, 다섯 번째 건데요. 이런 식으로 다 아주 원활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요 정도로 보여드리고요. 그 다음에 분갈이 이제 하니까 분갈이 하면서 비배해 가지고 또 중간중간 또 올려 드리겠습니다. 비분 있는 흙에다가 분갈이를 해 놨습니다.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